안녕하세요, 상의모입니다. 이걸로요 꽃빵 도넛츠 만들어 보겠습니다. 꽃빵으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도넛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기름을 이렇게 조금만 넣고요, 많이 필요 없을 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. 이렇게 한 두 개씩만 튀겨서 또 건져내고 또 몇 개 튀기고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. 이렇게 하시면 기름을 많이 쓰지 않고도 도넛츠 아이들 간식으로 해주면 좋습니다. 저렇게 한 봉지 사서 이렇게 쓰고요, 남는 거는 묶어서 냉동실에 넣어놓으시면 돼요. 꽃빵 한 봉지 사시면 쪄서 또 고추 잡채에서 싸드시기도 하고요. 또 이렇게 해서 색깔이 지금 약한 불로 하거든요. 색깔이 이렇게 벌써 나잖아요, 노릇하게. 그러면 이제 다 됐습니다. 이게 벌써 눌러보시면 물렁물렁해요. 이거를 너무 색을 진하게 하는 것보다는 살짝 좀 덜 진하게 하는 게 맛있습니다. 그쪽 부드러운 도넛츠가 됐거든요. 6개나 7개 정도?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기름을 조금 넣고 튀기면 색은 골고루 예쁘진 않지만 기름을 적게 써도 되니까 좋아요. 이거 얼어놓은 꽃빵은요, 해동시킨 다음에 이렇게 튀기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야지 속까지 빨리 데워집니다. 남은 꽃빵은 냉동실에 넣어두셨다가요, 몇 개씩만 꺼내서 해동시켜서 또 튀겨 드시면 돼요. 이렇게 설탕도 이렇게 조금씩만 써도 되고, 이렇게 하면 힘들지 않고요, 간식은 언제든지 조금씩, 혹시 단 거 땡기실 때 좋습니다. 바삭하고요, 속은 촉촉한 맛있는 꽃빵 도넛츠입니다.